기본 모의고사 2회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부터 서식 지정하는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A1부터 I1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지정하기 위해서 방법은 위쪽에 홈탭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셔서 셀 서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맞춤 탭에 가셔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선택하시고 셀 병합을 체크하시고요. 글꼴 탭에 가셔서 글꼴은 바탕체입니다. 글꼴 바탕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크기는 17이라고 직접 입력하시고요. 글꼴 스타일 굵게입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위쪽에 있는 홈탭을 이용하시면 맞춤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도구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글꼴, 그 다음 크기, 속성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A4부터 A7까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5부터 A11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탭에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영역 가운데 맞춤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A3부터 I3까지 선택하셔가지고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랑입니다. 범위 정한 상태에 글꼴 탭에 채우기 색에 가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다음 세 번째,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D4부터 G11까지 선택하신 다음 숫자 뒤에 점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범위 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가는 단축키 Ctrl 1을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표시 형식 탭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이라고 입력하시고 점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H4부터 H11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위라고 붙입니다. 위를 큰따옴표 묶어서 처리할 수 있고요. 그냥 위라고 입력하면 자동으로 한 글자는 위 큰따옴표 처리가 됩니다. 다음 네 번째. H11셀을 선택하시고요. 메모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가셔서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성적이 많이 오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메모를 항상 표시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고요. 메모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갑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서식. 맞춤 탭에 가시면 자동 크기라고 있습니다. 글자에 맞춰서 메모 상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 화면과 같이 크기가 조절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3부터 I11까지 선택하시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홈 탭에 가셔서 맞춤에 가셔서 가로 가운데 맞춤. 그 다음 홈 탭에 글꼴에 가셔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다섯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기본 작업 다시 3번을 클릭합니다. 현재 기본 작업 다시 3에 표가 작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결제란 시트에 있는 데이터 결제란을 A1부터 D셀을 복사해서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 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결제란에 있는 A1부터 D를 선택하시고 홈탭에 가시면 복사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기본 작업 다시 3에 오셔서 2, 3셀을 선택하고 홈탭에 클립보드에 가시면 붙여넣기가 있고요.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서요. 연결된 그림을 선택합니다.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그림. 연결된 그림을 선택하면요. 결제란의 데이터가 내용이 수정되면 가장 대신에 대리라고 수정하면 마찬가지로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있는
결제란에 그 텍스트가 대리라고 바뀌고요. 다시 가장이라고 수정하면 가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연결된 그림은 그러니까 복사한 내용이 수정이 있을 때 같이 변경이 된다. 또 하나, 연결된 그림을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크기가 작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크기를 좀 조절하셔서 표시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결된 그림까지 실습을 해 보셨고요. 이제는 계산 작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 8점씩에서 5, 8은 40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구분이 외국어고에 해당한 일반 전용의 모집 인원의 비율을 계산해서 B13셀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A12셀부터 A13셀에 입력하라고 했는데요. A12셀에다가 우리 조건은 구분에 가서 외국어고를 찾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B13셀에 오셔서 D썸과 썸함수를 사용해서 비율을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조건에 만족한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DSUM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한 다음 얘를 전체 일반 전형 모집 인원 합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수 마법사에 가시면 수식 입력 줄에 함수 마법사, 함수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에 가시면 DSUM이란 함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베이스 전체 A2부터 D10까지 선택 필드에 오셔서요. 우리는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 비율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D셀을 선택합니다. 조건은 구분에 가서 외국어고를 선택하시고 확인. 현재는 퍼센트가 나오는 건 미리 서식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구한 값 뒤에 슬래시 하신 다음 sum 함수를 통해서 전체 모집 일반 전형에 해당한 합계를 구합니다. D3부터 D10까지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해서 86%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퍼센트는 미리 문제에 서식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구해진 수식만 사용하셔서 데이터 값을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렌탈 연수기 정수기라고 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렌탈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 월 사용 금액을 사용하고 일반인 경우에는 그 외에는 일반 월 사용 금액을 계산하는데 이제 IR에 있습니다. 커서를 K3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등록비 더하기 12 곱하기 이제 월 사용 금액을 곱하는데 기준이 렌탈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 그렇지 않으면 일반의 값을 곱하시면 됩니다. if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if G3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면 J3에 있는 값을 곱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I3에 있는 값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10이라는 값을 따로 한번 곱하지 않고요. 안쪽에다가 J3 앞에, I3 앞에 11을 곱해가지고 계산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내용의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생년월일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앞에 여섯 자를 이용해서 연월일 형식으로 표시할 건데요. 함수는 date와 mid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17셀 선택하시고 수식 탭에 가시면 날짜 및 시간에 데이트 함수가 있습니다. 데이트 함수 첫 번째는 연도에 해당한 값을 넣으시는데요. 연도는 mid 함수를 통해서 MID 가로 열고요. 주민등록번호에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월은요, mid 함수를 사용해서 MID 가로 열고 주민등록번호에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ay는 mid 함수를 사용해서 B17셀에 있는 값에서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생년월일이 구해지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수영장 셔틀버스 시간표입니다. 출발 시간과 정류장 개수, 소요 시간 분을 이용해서 도착 예정 시간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hour, minutes, time 함수 모두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먼저 K17세 선택하시고요. 날짜 및 시간 함수에 우리는 시분 초의 time 형식으로 표시할 거니까 그러니까 시분 초 시간 형식으로 표시할 거니까 time 함수를 선택하셔갖고요. hour부터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hour는 함수 hour 시간이 필요합니다. 출발 시간에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H17셀에서 출발 시간을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 분은요. 미니츠 함수를 통해서 minute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시고요. 분은 H17셀에서 분을 추출한 다음 가로 닫고 더하기 마찬가지로 또 계산을 통해서 분을 계산할 건데요. 정류장 개수 곱하기 그 다음에 소요 시간을 곱한 값을 더해서 분에다가 추가하고자 합니다. 단, 초 단위는 없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는 0이라는 값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타임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타임이 하는 역할은 시분 초 형식으로 표시해 준 함수고 시분 초의 값을 넣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H17셀에 있는 우리가 구하고자 한 행의 첫 번째 출발 시간을 선택해서 출발 시간에 시를 추출합니다. hour 함수를 통해서 분은 마찬가지로 출발 시간에서 minute 함수를 통해서 분을 추출하면 시, 분까지 표시가 되겠죠. 초는 물론 0으로 간주한다 했으면 0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만 하면 도착 예정 시간인 10시, 뭐 9시 50분, 10시 20분 동일한 값이 나오겠죠. 근데 저희는 정류장 개수와 소요 시간을 곱한 값을 더해가지고 시간을 표시할 거기 때문에 이 정류장 개수와 그 다음에 소요 시간을 곱한 값을 분에다가 더해줍니다. 그래서 미니츠 영역에는 더하기가 있고요. 정류장 개수와 그 다음에 소요 시간을 곱한 값이 더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정거장 개수가 10개고 3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3 했더니 30분이죠. 기존의 10분에다가 30분을 더했더니 10시 30분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마찬가지로 각각의 곱한 값을 더한 게 10분 형태로 시간 표시로 결과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예제입니다. 판매 현황이고요. 오른쪽에 표가 수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표에서 품목명을 찾아다가 단가를 구하실 거고요. 구한 단가의 수량을 곱해가지고 금액을 표시할 겁니다. 함수는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 구한 값 뒤에다가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원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D17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 선택하고 첫 번째 찾을 값은 품목명 B27이 오른쪽 단가표에서 단가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단가표의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눌렀더니 9만원이란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수량을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수식 입력줄 맨 뒤에 가셔서 곱하기 수량을 선택하시고 엔터. 그랬더니 이제 90만원이라는 값이 구해졌고요. 이값 뒤에다가 수식 입력줄 맨 뒤에 가셔서 M% 이용하셔갖고 원자를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천단위 구분 기호가 없어집니다. 문자 형식이기 때문에 천단위 구분 기호 없어지면서 아마도 원자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표를 작성하는 내용이고요. 차량 금액이 2천만 원, 인도금은 500만 원, 할부금이 1,500만 원인데, 연이율 7.5%를 36개월 동안 상환한다면, PMT 함수를 통해서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제 상환 기간이 현재 36개월인데 24개월부터 36개월로 값이 바뀔 때월 납입 금액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른쪽 표에 F3셀을 선택하고요. 월 납입 금액이 구해져 있는 셀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B8셀을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나서 E3부터 F16까지 선택하셔가지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를 클릭합니다. 현재 입력된 상환 기간은 열이고요. 열은 B7에다가 대입해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B7셀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 값이 달라질 때월 납입 금액이 얼마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은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분석 작업 다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문제고요.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 이름 정의가 같이 출제가 됩니다. B14셀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가셔서 이익률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B15셀을 선택하시고요. 불량률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G13셀을 선택하시고요. 매출 이익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이익률과 불량률의 값이 바뀌었을 때 매출 이익 합계의 결과값을 보고자 합니다.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영역은 B14부터 B15입니다. B14부터 B15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요.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매출 이익 증가라고 입력하시고 변경 셀은 처음에 선택하고 오셨기 때문에 깜빡깜빡 하실 거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익금이 30%일 때 이익률이 불량률이 2%일 때라고 입력하시고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매출 이익 감소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이익률이 15%일 때, 불량률이 4%일 때라고 값을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고요. 저희는 결과지를 보고자 합니다. 요약을 클릭하시고 시나리오 요약을 할 건데, G13셀의 결과의 변화를 보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는 비어있는 셀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첫 번째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평균값을 기본급부터 총급여액까지 평균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수식 탭에 가셔서 우리 자동합계 평균을 선택하시면 쉽게 평균값을 구하실 수 있고요. 또는 에버레이지 입력하셔갖고 쭉 옆으로 복사하셔도 됩니다. 평균값을 다 구하셨습니다라고 하시면 조금 전에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이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데요. 삽입 탭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도형에 가셔서 오각형을 선택합니다. 기본 도형에 가셔서 정오각형 선택하시고요. 위치는 J3부터 J5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3, 4, 5 영역에 드래그하시고요.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평균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홈 탭에 가셔서 맞춤 탭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한번 하셔서요. 글자가 가운데 배치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하시고요. A3부터 H13에 대해서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매크로입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홈탭에 가셔가지고 글꼴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에 클릭합니다. 테두리 서식을 다 지정하셨다면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종료하셔야 되겠죠.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이제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 탭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배지를 선택합니다. 기본 도형에 가서 배지가 어디 있을까? 두 번째 줄에 끝에서 두 번째 봤더니 배지란 도형을 찾을 수가 있고요. 위치는 J7부터 J9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7, 8, 9. 그 다음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입력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서식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텍스트를 홈탭에 가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한 번씩 클릭하셔갖고요. 글자 텍스트가 가운데 놓일 수 있도록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두 문항 각각 5점씩에서 10점 문제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차트 작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부서별 매출 현황표에서 부서가 영업 일부의 목표액과 달성액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봤더니 부서가 전체가 다 범위가 지정돼 있어서 사업명과 목표액, 달성액이 데이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영업 일부만 표시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기존 데이터 범위가 깜빡깜빡하는데요. 이 범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저희는 이제 범위를 다시 한번 지정하기 위해서 사업명에 가서 영업 일부에 해당한 김종훈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목표액과 달성액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김종훈에 해당한 목표액과 달성액이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홍태수, 목표액과 달성액.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정환과 목표액과 달성액을 선택합니다. 김남진도 선택하시고 목표액과 달성액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영업 일부에 해당한 데이터를 컨트롤 키 이용하셔서 처음에는 사업명, 그다음 오른쪽에 가셔서 목표액과 달성액, 그다음에 내려가셔서 영업 일부 찾으셔서 각각의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그다음 문제에서요. 확인 한번 누르셔서요.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라는 작업은 하셨고 달성액 계열은 표시기는 꺾은 선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붉은색의 달성액 계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의 네 번째 보시면 표시기는 꺾은 선형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표시기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를 누릅니다. 다음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영업 일부 매출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축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입력합니다. 목표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오른쪽에 축 제목에 가셔서 보조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달성액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김남진 목표액의 김남진 요소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목표액은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김남진을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하나의 요소에만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서 범례 가셔서 아래쪽에 범례 표시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도둠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둠체라고 선택하시고 그다음 크기 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 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울인 꼴 클릭합니다. 그 다음 테두리는 그림자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에 가시면 그림자라는 탭이 있고요. 미리 설정에 가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있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셔서 그림자 넣어주시고요. 채우기에 가셔서 단색으로 채우는데 흰색 배경 1번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차트 영역 서식입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에 그림자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림자 미리 설정에 가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신 다음 닫기 누르시면 오른쪽 아래 그림자와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대한 다섯 개 서식 작업 까지 해서 2점씩에서 10점 문제 살펴보셨고요. 여기까지 기본 모의고사 2회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